일본 특종자 실종 문제 조사회 아라키 가즈히로 회장님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이번에는 어떤 일로 아, 방한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네. 다음에 지금 납치 문제가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움직이기 위해 좀 정보를 수집하려고 왔습니다. 납치 문제 좀 쾌도난마식으로 단번에 풀릴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예. 여전히 좀 답답하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분들은 돌아가시고, 그 전에 만날 수 있었던 분들이 만나게 못하게 되고, 그러면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특정자 실종 문제 조사회, 그러니까 일본인 납북 네. 문제와 또 제1교포 강제 북송 문제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네. 네. 그 당시에 조총련도 열심히 그 북송을 독려하기는 했지만 네. 오히려 일본 지식인 사회에서도 북송을 뭐랄까요? 좀 이렇게 1950,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1959년에 북송 사업이 시작했는데, 그때는 자민당부터 공산당까지, 그리고 매스컴도 거의 다 모두가 찬성해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일본 안에서는 그때 제1교포. 제일교포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여러 가지 사회 투자, 뭐라고 할까. 복지혜택을 많이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이었죠. 사회 보장, 사회보장계층이 많았죠. 필요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북한에 간다. 그렇게 하면은 막는 이유가 없었고, 그때는 한국하고의 국교도 없었으니까, 북한에 가고 싶다면 가면 되지, 그렇게 해서. 그리고 가는 데는 물론 일단 북한 쪽에서도 환영하고, 일본 안에서도 조총련이 가라가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일본 안에서도 다 환영하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은 민당계 일부 사람들밖에 없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나온 신문 기사라든가 잡지를 보면 예. 한국은 자민당 부패 세력과 결탁한 부패한 정권이고 예. 북한은 그에 비해서 한없이 깨끗하고 이른바 예. 지상 낙원을 건설한 정권이라는 식의 묘사들이 예. 예. 자주 보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던 일본의 지식인들도 있었고, 그런 신문 기사도 나오고 있으니까. 북송 때는 교포도,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서 있으니까, 아마 절반 정도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곳이다. 그렇게 해서 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일본 지식인들의 칼럼을 보고 북한으로 간 그렇죠. 사람들이 많다. 조총련이 하면은 거짓말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일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가던 분도 있고, 나중에 생각하면 비참한 일인데. 당대 일본의 지식사회는 상당히 좌경화되어 있었습니까? 70년대까지는, 일본에서는 60년, 70년에 안보조약의 개정이 네, 있었고, 미일 안보조약. 네네, 미국하고의. 그것이 자익세력들이 반대했으니까, 안보는 배제해라. 그렇게 했으니까, 때문에 아주 심각한 투쟁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좀그 분위기 전체가 좌경화하고 있었고, 한국은 나쁜 나라다. 북한은 잘 사는 나라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실제로 60년대쯤까지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네, 한국보다 한국보다는 잘 살았죠. 이해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생각하면 당연한 일인데, 원래 해방 전에 네. 일본에 투자하는 거기 북쪽은 공업지대, 남쪽은 네. 농업지대였으니까, 그러니까 공업 인프라는 다 북한 쪽에 있었으니까, 원래 자산이 있으니까, 그렇죠. 잘 사는 것은 당연한데, 근데 그래도 그때는 북한이 잘하니까 경제력이 있구나, 그렇게 잘못 생각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분들 당대 일본 자료를 보니까 지금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 일본 좌익 운동권들의 폭력성도 엄청났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야스다강당 방화 사건이라든가 뭐 경찰들에게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한다든가 그리고 지금은 이름은 잘 생각나지 않는데
어떤 그 산장에서 아지트만 들어놓고 네, 예. 자기들끼리 훈련하다가 단체로 네, 살해하고 예. 암매장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죠. 네네네. 네, 네. 그리고 뭐 유명한 사건인데 그 사건 때 뭐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유국들의 아주 뭐 그 세력이 뭐 장아졌습니다. 일본 시민사회는 예. 그 폭력성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인 건가요? 네. 예. 근데 그런 가운데 그 북선도 아주 그 뭐 도와줬습니다 많이. 처음에 그 59년, 60년, 61년부터는 뭐 더 뭐 숫자가 네. 가는 사람이 좀 없어지고. 그러니까 뭐 몇 년 지나면은 북한이 그 뭐 생각했던 거하고 뭐 전혀 달라.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 그 좋아지고 일단 중단되고 71년에 재개되고 결국 84년에 끝났는데 나머지는 뭐 별로 없는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북송 교포들에게 배를 타라 그런 것뿐 아니라 아예 직접 북한으로 간 일본인도 있습니다. 요도호 납치 예, 예. 사건의 적군파들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요도호 막 적군파들이 그 하이자크를 하고 그 비행기 뭐 일본 항공에 비행기로 네, 평양까지 김포공항에 내렸다가 네, 그 네, 비행기가 그냥 네, 평양까지 네, 갔죠. 평양까지 갔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 별로 자세히 생각한 것이 아니고 아 북한은 좋은 나라다 아마 거기서 일단 훈련해서 일본 혁명을 위해 다시 돌아오면 된다 그렇게 그 생각해서 했던 일인데요. 몇 사람은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예, 좀 몇 사람이었던지 예, 남아있어요. 그 북한에서 사망한 사람도 있고 나중에 국제 테러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예. 문제가 됐던 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때는 네. 예. 그러면 그때 그 북송 문제에 관여했던 사람들 결국은 그 문제를 방관했기 때문에 일본인 납치자 문제까지 예. 이렇게 이제 오래 이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과나 반성을 공개적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거는 잘못했다고 했던 분들이 있어요. 일본 지식인 중에서도.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은 그 아주 뭐 시시하고 뭐 그냥 말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회당은 대표적인 친북 정당이었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정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성명은 나온 바가 없습니다. 예, 그건 없었습니다. 전에 그 홈페이지에서 북한이 납치하는 것을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쓴 적이 있었는데 네. 그거는 뭐 다 뭐 지워졌고 삭제를 네. 했네요. 예. 사회당은 원래 그 조선 노동당은 그 일본 공산당하고 관계가 있었어요. 네. 물론 공산당끼리니까 당연한데 근데 일본 공산당하고의 관계가 60년대에 끝났습니다. 그 관계가 나빠지고 근데 그 후에 김일성이 조천룡 도와주는 정당이 필요한다. 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사회당하고 관계가 좀 그 밀접하게 된 것이고 그때는 조천룡에서 어떤 그 성명을 내려고 하면은 그 조천룡이 그 원문을 만들고 그거 사회당에 가져가서 거기서 그 사회당 위원회에서 교정한다. 아, 그 그런 식으로 했던 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반발해서 사회당 우파가 분당을 예. 해서 나왔습니다. 그때는 사회민주당이라든가 네, 민사당으로 민사당은 그 1960년이니까 네. 그 전입니다. 네. 예. 일단 그 안보 문제에 대해서 그 위원이 갈라지고 그 민사당은 그 분당했는데 네. 예. 그 후도 사회당에서 그 나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회민주연맹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는데 뭐 그 사회당은 나중에 그 세력이 아주 좋아지고 결국은 그 시대에 맞지 않았던 그 정당이었습니다. 3인당이 한때는 56년 체제 이후에 이제 연립정권의 주축이 돼서 한때는 집권당을 하기도 네, 했었죠. 네, 네. 자민당하고 네. 하긴 했어요. 자민당 정권 붕괴 이후에 예. 그 붕괴 이후 사회당, 예, 민진당 예. 호소카와 내각이 있었고 네. 그 후에 자민당하고 자민당이 그 다시 집권하기 위해 네. 사회당하고 손잡고 연립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때 사회당 출신 네, 사회당이 수상이 그, 나왔죠. 예, 예, 그 무라야마 촌디가 네. 나왔는데 자민당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사회당은 기본적으로 그 공무원 노조가 중심적인 네.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인데 자민당은
역시 보스파인데, 그러니까 기존 권력하고는 관계가, 뭐 기존 권력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상대가 실은 그 표면적으로는 살면서 뒤쪽에서는 손을 잡고 하던 그런 게가 저, 막 이른바 일본에서 그 1960년 체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살면서 뒤쪽에서는 손을 잡고. 그러니까 자민당은 사회당이 야당 제1당이었으면은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뭐 아주 뭐 편하게 살수 있고, 그 사회당은 그 자민당이 그 정권에 있으면은 자기들은 그 야당 제1당에서 그만큼 아주 맛있는 것을 나름대로 했던 정치적 권력을 누렸으니까요. 그런 구조였는데, 그 구조가 그 10년대 주도 변화가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는 일본과 북한의 그 수교 회담 진행 중에 김정일이 납치한 게 사실이다라고 인정하면서 갑자기 이제 이게 뭐 급 맞습니다.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2002년 9월에 일본하고 북한의 수교를 위한 예비회담이 있었죠. 청산회담이 있었고, 원래는 그 수교를 위한 회담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91년에 리우네 문제, 그거는 대한 항공기 가루기 폭발하고 김현희의 9년이, 일본인 교사. 그 다그치아이코산이라는 북한에서는 그 리우네라고 불렀던 그 분이 얘기가 나오고, 그에 대해서는 협상 때그 일본 쪽에서 권했으니까, 결국은 그 북한 쪽에서는 회담을 뭐 단절한다. 그렇게 되고, 일단 그 스톱하고, 그 다음에 2002년에 고이즈미 스상이 가서 회담을 했는데, 그때 막 북한 쪽에서는 아주 그뭐 국제적으로 뭐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일본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그 납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이 그렇게 납치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납치 문제는 없다, 혹은 납치 문제가 과연 이게 뭐 심각한 거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던 일본의 문필가들이 있었습니다. 지식인들,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좀그 납치는 하지 않았다. 근데 그 김정일이 인정하기 전에는 조천령은 물론 그 일본의 좌파들도 북한은 그 납치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 납치를 인정한다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태도를 바꿨습니까? 북한의 그 최고 책임자가 인정했으니까 무슨 뭐 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뭐 그냥. 근데 그하뭐그그그 사람들이 했던 말은 일단 일시키극으로 보냈는데, 그것을 그냥 일본에 두고 온 것은 약속을 어긴 것이다. 그런 말을 했죠. 근데 그 납치를 그 부정할 수는 없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북한에 간 것이고 자발적으로 북한에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일단 다시 그 일시키고 다시 북한에 좀그 귀국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북한에 보내고, 거기서 일단 그 인질 같은 협상을 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총령 일부에선가요? 북한에선가 나온 논리 중에 일제시대 때 수많은 조선인들을 핍박했으니 우리가 설령 몇명 납치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에 일본하고 북한의 정상회담 하기까지에는 납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 납치를 한 것은 일본 쪽이다. 일본의 자작극이다. 일본이 그몇 사람? 840만 명 강제 연행하고 200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위안부로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원래 그 하지 않았다고 하기가 좀 어렵게 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것이고, 일본 안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지금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72년이 어떤 해였던가 하면은, 그때 김일성이 환갑이었습니다. 60세.
그때 일본의 조천용케 대학교, 조선대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 학생들 약 200명을 보냈습니다. 네, 선물 대학생. 예, 그거는 아주 저 비참한 일인데, 그러니까 조선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니까 그만큼 북한에 대한 그 질성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원래 처음에는 300명 네. 보내려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뭐 설득이라든가 뭐 협박을 해서 뭐 그러니까 보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냥 뭐 환갑을 맞이하는 선물입니다. 인간 선물. 그러니까 물건이나 돈을 보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내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별로 그 일본이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동포이고 그리고 그 자기 동포 집에서도 가장 친선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쓰는 그런 나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뭐 보니까 뭐 일본 사람을 납치하는 게 어떤 나쁜 점이 있습니까? 그런 점 아닌가 싶은데요. 사회당은 지금 뭐 의석수가 뭐 2석, 3석, 제1야당 한때는 열린여당 지위에서 지금은 이제 군소정당으로 아주 몰락을 했습니다.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정치권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식인 사회에서는 그 북한을 찬양하던 일본 학자나 언론인들에 대해서 어떤 뭐 책임을 묻는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나요? 적어도 지금 그 북한을 찬양할 순 없으니까 아, 그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없어졌습니다. 일부에 약간 있지만은 그런 사람도 별로 납치한 것은 나쁘지 않았다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제 하는 순간에 거의 매장당하는 분위기군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전공투나 적군파는 완전히 소멸이 됐습니까? 있기는 있습니다. 좀 아직도 있습니까? 나이를 드신 분들은 네. 그런 게 있는데 그 일본에서는 좀 한국의 68 세대 같은 86 세대 그 세대 같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단카이노 세대라고 하는데 그 단규의 단계 세대, 네. 세대에 그런 분들이 그런 그 경향이 있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지금 70대 후반쯤이 되니까. 아니, 아직도 적군파를 신봉한다고 하시니까, 저 일본 속담 하나가 생각나네요. 뭐요? 바보는 죽어야 고쳐진다. 정말 그렇습니다. 가망이 없는 분들이네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전천을 걸고 네. 했던 것이니까 벗어날 생각 없는 그런 점도 있지 않을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부정하는 순간에 자기의 일생이 부정당하니까 그게 싫은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믿어서 그런 걸까요? 지금 믿고 있는 사람 없지는 않겠지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뭐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마 예를 들면 환경 문제라든가 전쟁터를 좀 옮기고 여기서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관심이 있나요? 있어요, 있기는. 다만, 지금 고이즈미 수상이 평양 방문해서 네. 그때 김정은이 납치를 인정하고 다섯 명이 귀국했던 것부터 이미 21년 됐으니까. 네. 그러면은 20대쯤이면 전혀 모르잖아요. 그때 보고 있었던 일본 사람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아주 엄청난 관심이 있었는데. 그때 일본에서도 아주 센세이셔널했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그 비행기를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일본 사람 거의 모두가 정말 하고 있었구나. 그게 고이즈미 수상이 다섯 명 데리고 그 비행기로 와서 직접 트랙을 그때 아니 내렸던가요? 그 정상회담 혹시였나요? 때는 네, 그 하지 아니고. 않고 그한달 후에 네. 그러니까 9월 12, 17일 날에 정상회담이고 10월 15일 날 돌아왔습니다. 다섯 명이. 아, 9월 정상회담 때는 고이즈미 수상이 북한을 절대로 믿지 말라고 그래서 도시락도 싸가고 아예 그 마실 물도 다 공수해가고 아침에 갔다가 숙박을 안 하고 그냥 당일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좀 잘했다고 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2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특정 실종자 문제 조사회 같은 단체가 만들어지고
단체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제1동포들은 이제 북한을 상대로 소송도 거는 등 여러 가지 괄목할 만한 활동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20여 년 동안 대규모의 구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생사 확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네요. 그거 뭐 가장 큰 문제이고, 가족분들은 그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거고, 그러니까 뭐 할라도 속히 한 사람도 많이 그 정보를 수집해서 구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매구미상에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나요? 아니 그 아버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아주 지금도 잘 계십니다. 근데 아직 뭐 87세 되셨으니까. 고령이시고, 그리고 어쨌거나 생업을 다 작파하고 이 인권운동에 뛰어든다는 게 이게 또 간단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안에서는 지금은 국회에서는 뭐 여당에서 뭐 야당까지 그리고 자민당에서 공산당까지 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그 입장은 있는데 다뭐 협력적이니까 그런 면에서 그 일본 안에서도 저는 그 납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행이죠. 그 전만 해도 20년 전에 비하면 상당한 진전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거 그 전에는 그러니까 90년대에는 그 북한이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 그거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별로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칼럼을 썼던 분들, 그런 주장을 했던 학자들은 지금 어떤 심정일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저도 한번 만나서 듣고 싶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뭐 전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고 다른 시각에서 그 정부가 잘못됐다. 일단 일시키극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람 돌려보내지 않았던 것은 잘못이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별로 그런 건그 사회적인 영향력은 없습니까? 특정 실종자 문제 조사회, 그러니까 북한에 의해서 납북된 일본인들의 구출 운동 등등을 하는 단체인데, 그런 단체 회장님으로서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물론 그 일본 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마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도 6.25 때부터 그 이른바 6.25 납북자가 그만 6천 명 계시고 그리고 그 후에도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분이 500명 납북자가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납북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같은 온 세계에서 있었던 북한의 그 납치하고 그리고 북한의 그 강제 정치범 수용소나 공개 처형이나 그런 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되어 있는 것은 그 체제 때문에 그러신 것이고 그 체제가 계속하는 한 아마 앞으로도 납치는 필요하면은 할 것이고 북한에 그 사는 2천 몇백만 사람들은 인권 문제로 허덕이는 그 말도 하지 못하는 그 그리고 지금은 먹는 것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그 한국분하고 우리하고 뭐그 목표는 같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전부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적 삶을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 그리고 이 납치 문제, 이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밖에는 없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언젠가는 제가 납치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활동 열심히 계속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정 실종자 문제 조사회의 활동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